요즘 같은 연말에는 평소보다 술자리가 잦아지는데요. 술을 마시면 간에 좋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이상 마시는 것이 간에 해로울까요? 연일 이어지는 연말 술자리에서는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정숙향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연말에는 술자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과음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양 이상의 술을 마시면 이간 질환 발생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네, 사람에 따라서 안전한 음주량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건강한 남자의 경우에 일주일에 마시는 총 음주량이 소주로 따져서 두병 내지 두병반 정도가 비교적 안전한 음주량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그 절반을 기준으로 치기 때문에요.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양의 알코올을 마시면 알코올 관련 질환이 훨씬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은 맥주로 치면은 1000cc 정도, 와인으로 치면은 5잔 정도에 해당하는 알코올 양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소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의 경우 일주일에 두 병에서 두병 반이 적당한 수준, 그리고 네. 여자분들의 경우는 절반인 한 병에서 뭐두병 정도는 안 되겠군요. 한병반 정도가 네. 적당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음주량에 따라서 간 기능이 회복되는데도 또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의 알코올 농도로 볼 경우에요. 체중 60kg의 남자의 경우에는 소주 한 병을 마시면 5시간 정도 지나야지 술이 깨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더 걸립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간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1회 음주했을 때를 가정한 것인데요. 사람마다 체질적으로 알코올 대사 속도나 흡수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요즘과 같은 연말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런 혈중 농도의 변화 말고요. 실제 간에서 알코올을 대사하는 시간은 성인 남자의 경우 소주 두 병을 마시면 꼬박 하루가 지나야 겨우 알코올 해독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그 절반이니까요. 한 병을 마실 경우 하루가 소요되겠죠. 그래서 하루 음주를 했으면 2, 3일은 음주를 하지 않고 쉼으로써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음주를 했을 때 간에서 해독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니까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음주로 인해서 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실제 과음을 지속을 하면 알코올 간 질환이 생기지만요. 실제로 술로 인한 질병은 간 질환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뇌 질환, 췌장염, 식도염, 또 신경염 등의 다양한 염증 질환이 생깁니다. 이뿐 아니라 간 외의 장기에도 암 발생 위험이 높아져서요. 특히 구강암이나 식도, 후두암, 대장암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간 질환, 알코올에 의한 간 질환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과음을 하면 거의 모든 사람에서 알코올 지방간이 생깁니다. 이것이 누적되는 간 손상을 유발하면 알코올 간염이나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게 되고, 간경변증이 생기면 간암의 발생이 높아집니다. 예, 뭐 말씀 듣기만 해도 뭐 다양한 기관에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심혈관 질환부터 췌장, 식도, 신장까지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또이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는 증상이 또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그 알코올을 과음하게 되면 간내 지방이 이제 많이 생성이 돼서 침착이 되는데요. 그러면 간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이 땡기기 때문에 간이 위치하고 있는 우측 상복부의 통증이나 불쾌감이 느껴질 수 있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술의 위장에 대한 영향 때문에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올 수 있고 구역감을 느끼거나 또는 설사와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뭐 통증이라든가 불편함, 뭐 피곤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걸좀 유의해야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 뭐 음주를 한다든가 이렇게 방치하면은 합병증이 나타날 위험도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음주를 해서 간 손상이 누적이 되면
결국은 알코올 간경변증, 즉 간경화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간경화가 더 진행하면 복수가 찬다든가 황달이 발생하고 또 피를 입으로 토하거나 아래로 하부 출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의식이 혼미해지는 간성 혼수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알코올성 지방간에서 더 진행이 된 것이 간경변증이고 또 간경화까지 이어진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만 들어도 뭐 심각한 증상이나 합병증을 유발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간경변증은 또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네, 간경변증과 간경화는 동일한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이고요. 간경화 상태로 진행을 하면 일단 그렇게 가버리면 정상적 간으로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성 간질환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나 간장 보호제 등으로 보조적인 치료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주 좋은 치료 약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음주 습관으로 간경변증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맘때는 송년회라든가 회식이 많아서 술자리를 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미리미리 좀 이런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한두 시간 내에 폭주하지 않도록 하고요. 또 술을 마실 때는 식사나 안주를 곁들여서 좀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네. 건강한 성인 남자의 경우에선 한 자리에서 소주 한 병 정도의 음주가 적절하고요. 최대한 두 병을 넘지 않도록 알코올 양의 한계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저에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여성의 경우 또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성인 남자의 알코올 기준의 절반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 해열제나 다양한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알코올과 약물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약물의 독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약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절주가 필요하고 또 하루 음주했으면 한 이틀은 술을 드시지 않는 쉼의 시간을 가져서 몸을 회복하는 기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천천히 절주하면서 마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번 음주를 하면 조금 쉬는 시간 갖는 것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정숙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말을 맞아 술자리 많으실 텐데요. 매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주량에 맞게 절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음식과 함께 천천히 술을 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너무 술에 집중하기보다는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서 한 해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